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저에 나는 주인이 복수를 해주기 위해 찾아갔었는데 이 샤오다오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샤오다오 형님이 어떻게 여기를? 그러자 샤오다오는 이 우쭈우쭈 거리면서 술상 제 한가운데 척 앉는데 왜 나니? 짱 주인이 다 있었네. 다들 앉아라. 그러자 말입니다. 저 강바지들이 수학기 쩌에 나니 샤오다오를 보고 형님이라고? 아니 우리 샤오다오가 이렇게도 셌었어?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슝런은 휘둥그레 해지는데 사실 이 샤오다오는 양쿤이 조수밖에 안 되었고 옛날로 치면 그 황제 옆이 넷이었겠는데 그러자 이 보통 건달들은 샤오다오를 쓰게도 안 보고 무시를 하는데 쩌에 나니 이렇듯 깍듯하게 나온다고? 네 왜 그러겠습니까? 다 그 왜 나니 은혜를 알고 요 하나 를 받으면 10개를 더 잘해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저번 이야기에서 나왔다시피 외난이 만리주의 부하 3명을 죽이면서 양쿤과 샤오더의 생명의 은혜는 이 통쳐서 갚아줬었는데 외난은 뭐가 뭔지 대충 눈치를 챘었고 그 흉런을 아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는데 에헤 외난아 슝런이 내 아우다. 그 우리 양쿤 형님과도 친한데 왜 그러니? 그만해라. 내 너 앞에서 그만한 멘트는 되지야. 하지만 이 왕주인 측은 어떡하죠? 그렇게 왜 나니? 이 난처해서 어쩔 바를 모르자. 어쭈, 이 한 놈이 어깨를 쫙 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아까까지만 해도 덜덜 웅크리고 앉아서 여 살겠다고 헤헤거리던 슝런이었었는데. 아니, 우리 샤오다오가 이 정도였으니, 하! 그럼 샤오다오의 아우이면 그러면 또 자신이 아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슝런도 덩달아 우쭐해 하면서 이 담배를 척 불 붙이고는 건방지게 앉아있는데 이어 샤오다오는 왜 나나 그 주인인지 뭔지 하는 눈말을 보고 그냥 끝내래라. 그 맞을 거 다 맞았는데 나중에 슝런이 돈이나 푼푼히 쥐어주면 끝이지 뭘 또 더 바란다. 뭐? 샤오다오의 얘기가 다 끝나자 당리창이 자상을 딱 하고 치는데 어이 우리 왜 나니 멘트를 줄 때 곱게 놀아라. 그 나중에 또 쩔뚝쩔뚝 거리기 싫으면 말이다. 이 인정사정 없는 당리창이 뭘 봐줄 게 있겠습니까? 당리창이 한마디 하자 이 곁에서 정다오이까지 권총을 철컹 장전하면서 일어서는 거였었는데 형님의 이놈들 좀 보셔. 아까까지만 해도 이 으스케했던 슝런은 또 기겁을 하는데 하지마야 돼. 잠깐만 왜 나는 이 한숨 한번 깊게 내쉬는데 샤오다오 형님이 나섰는데 내 형님이 멘트는 봐줘야죠. 근데 주인이 뭘 어떻게 하는 거는 제가 관계할 바가 아닙니다. 둘이 어떻게 처리하든지는 알아서 하시고 내는 그냥 빠지면 되죠. 그지야 슝런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데 저왜 난 이놈이 상관 안 하면야 이 만사가 오케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 샤오다오도 매우 만족하는데 그래 다들 벌리 봐라 이만 가본다. 그렇게 샤오다오의 뒤를 여절절절절 따라 나온 슝런은 혀를 끌끌 차는데 와 우리 샤오다오 형님 이 멘트가 장난 아니던데요. 저 쩌우에 난 저놈은 이제 지 애비가 나서도 안 먹히고 이 막을 수가 없다던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. 저 약속한 20만 위에는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자 샤오다오는 콧방귀도 뀌는데 그래봤자 다들 뭐 내 아우가 아니겠니? 형님이 빠지라 하는데 빠져야지 어떡하겠니? 아무 문제 없다. 그렇게 샤오다오는 한참 동안 거들먹 거리고는 기분 좋게 떠났다고 하는데 보셨나요? 이러한 건달들이 한 번씩 나서서 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20만 위엔이란 이 그 당시에 집을 네 채나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이러한 맛에 건달을 하는 거고 이러한 맛에 맨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웬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그 주인한테도 찾아가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 주인아 내 미안하다. 양쿤은 이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시다. 그러한 양쿤이 직접 나섰는데 내가 계속해서 손을 쓸 순 없겠더라고. 그러자 주인은 괜찮다 왜나나 원래 뭐 니를 나서게 할 계획도 없었잖아. 내가 나중에 퇴원하고 내절로 놈을 찾아가서 아작을 내면 돼. 그러면 말입니다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났을까요? 네 아직인데 불과 요 닷새 만에 떠올리의 파이브타우가 왜 나한테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 혹시 기억나시나요? 살쾡이처럼 무정하고 요 냉혈한 놈인데 아직은 세력이 그리 세지는 않는데요. 하지만 나중에 왜 나니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에는 파이브타우와 샤오헤이, 초후순 등 새로운 놈들이 전성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. 왜나 형님
계십니까? 바이브터 이놈은 웬 남보다 나이가 많았었지만 항상 형님 형님 하면서 따르는데. 오, 바이브터가 왔구나. 일로 와서 앉아라. 마침 잘 됐네. 너 먹을 복이 있다야. 우리 지금 낮술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이 한 돼지 대가리를 해라. 예. 바이브터가 쭉 둘러보자 이 야바와 사화가 이 입안에서 침과 고기 찌꺼기들을 탁탁 튕겨내면서 아바아바를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놈들 주위에는 이 온통 입에서 튀어나온 침들과 돼지고기 찌꺼기들도 그냥 한가득한데. 아무리 배고파도 어떻게 이러한 곳에 앉아서 이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? 야, 형님의 내내는 금방 먹고 왔어요. 그러면 저 다음에 찾아뵐게요. 바이브터가 도망치려 하는데 네, 그 문 앞에는 당리창이 떡하니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디 가니? 어? 왜? 우리가 뭐 깨등급직하야? 예, 아닌데요. 그렇게 이 불쌍한 바이브터는 어쩔 수가 없어서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야바는 자신이 술잔에 고량주를 쭉 들이키던 그 바이브터 앞에 쾅 놓으면서 그걸로 먹으라는데 근데 야바 이놈이 그 시꺼먼 손으로 기름진 돼지 뒷다리를 뜯어내서 그 기름이 잔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니 늦게 왔으니 이 한 잔을 쭉 다 들이켜라. 예, 이 잔으로요? 바이브터는 이 코를 막고 한 잔 쭉 들이키는데 아이고 이 거지 같은 것들 내 이럴 줄 알고 점심시간에 피해서 왔건만 이것들은 뭐 온 하루 동안은 술상을 펼쳐놓고 있는 거야? 그렇게 바이브터는 이 속으로 툴툴거리고 있는데 웬 난이 묻는데 너 왜서 갑자기 타러 왔냐 하고요. 아 맞다 형님의 그 요즘 떠도는 소문 들으셨나요? 그러자 소문? 뭔 소문? 형님 혹시 이 며칠 전에 슝런이랑 쇼도랑 마기어 레스토랑에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? 혹시 그 서판구역이 왕주인이 복수를 해주러 찾아간 게 맞습니까? 그러자 그랬었지. 근데 너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 바이브터는 혀를 끌끌 차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형님이 그놈을 살려준 거는 양쿤이 멘트를 봐줘서 좋은 뜻으로 해준 거 맞죠? 근데 그 빌어먹을 것들이 그러한 형님이 마음도 못 알아봐주고 오히려 헛소리를 제치고 다닌다니까요? 뭐라고 그러는데? 그러자 됐습니다. 제가 얘기하면 또 기분만 잡칠 텐데 뭐. 그러자 곁에서 짱준이 채상을 땅 하고 친대요. 네 말을 똑똑하게 아이 하면 기분이 잡치는 게 아니라 너를 잡아칠 거다. 알아들었나? 뜸들이지 말고 파뚝파뚝 얘기해라. 종일TV 구독자분들 뜸들이는 거 아이 좋아한다. 그러자 예. 그놈들이 말하기도 글쎄 그날 쇼도가 웬나 형님이 귓밤망이를 후려 갈기겠다고 막 설쳐댔다던데요. 그런 거 슝런이 이 겨우 몸으로 막아냈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그날 웬나 형님이 맞을 뻔했다던데요. 그리고 웬나 형님은 이 곁에서 찌소리도 못 내고 있었다고 합디다. 그놈들이 말하기를 그 뒤에 웬나 형님이 이 다짜고짜 죄송하다고 굽신굽신 거렸으며 제대로 찔 얼었었다고 그러던데요. 슝런이 이미 서너 차례나 술자리를 가지면서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녔 이 떠올리 구역에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. 그러자 이 외난이 그 죽은 명태 눈까지는 또 섬뜩한 기운이 흐르는데 누가 대체 그렇게 아가리질 하는 건데? 응? 쇼도야? 아니면 슝런이야? 그러자 바이브터는 제가 있던 자리에서는 슝런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다니던데 이 쇼도는 어떤지 저도 잘 모르죠. 아 그리고 외난 형님은 이제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슝런 그놈이 지금 우쭐거리면서 다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바이브터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? 사실 이 남자들이 질투도 웬만큼 큰 게 아니라는데 슝런이 요즘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바이브터 이놈이 배가 아파서 이러는 건데 유 와라차 우케나 웬나니 그 앞에 술상은 와다락 뒤엎는데 웬나나 이놈이 지금 이거 너를 짓밟고 일어서겠다는 수작이 아니야. 하차 내 이놈은 그냥 곁에는 짱준이 있었는데 이놈은 웬나니 곁에 있으면 항상 막 날 자잖아요. 웬나는 핸드폰을 들어서 디디디디 누르는데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아니 이게 니기야 이게 어? 나이 웬나 아우가 아니야? 어떻게 이 형한테 전화를 다 하고 하하하하 네 그 쇼도도 저 웬나를 너무 띄엄띄엄 봤었고 그러자 슝런도 똑같게 얕잡아 보는 거라고 하는데 너 아가리를 잘 놀려라 어? 누가 니 아우야? 슝런은 그제야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 너
요즘 아가리를 이상하게 털고 다닌다며. 뭐? 저번에 쇼다오가 내 귓바망이를 치겠다고 한 걸 네가 겨우 막았어? 그러자 맞는데? 저번에 룸으로 들어가기 전에 쇼다오가 얘기하더라고. 저의 나는 자신이 까마득한 동생이라고. 만약 너가 짜증난 일이 있다면 어떻게 뭐 귓바망이 한 대 날려줘 하는 거. 그래서 내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겨우 말린 거야. 네, 사실 이 흉런도 100% 다 뻥을 친 건 아니고 그 룸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를 그 안에서 발생한 것처럼 구라를 깐 거였다고 합니다. 왜 나나? 너가 생각해봐라. 그날 밖에서 이 복도에서도 그러했었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도 쇼도가 뭐라 뭐라 해대자 너 직소대로 못한 건 사실이잖아. 근데 그게 왜 헛소리인데? 뭐? 너 어디야? 우리 한번 보자. 네 어디야? 그러다 슝러는 뭐? 또? 아니 뭐 끝이 없다 이게니? 그래 만나면 뭐? 너 뭐 나 때리기라도 할 거야? 내 또 쇼도를 불러내야 되겠니? 네, 이 슝러는 왜 나를 너무나도 얕잡아 번개고 쇼도를 너무나도 높게 본 건데. 그러자 너 마음대로 해라. 쇼도를 부르든지 말든지는 너 마음대로 하고 어디서 볼래? 그렇게 슝러는 쇼도한테 또 전화를 넣었었고 그들이 2차 면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어 슝러는 쇼도와 먼저 만났었고 그 다음에 외난과의 약속 장소로 떠나는데 슝러나 조금 있다가 내 그 쪼외난을 귓바망이 몇 대를 후려 갈길 거야. 이번에는 네 내를 절대로 막지 말라 알았나? 그러자 알았습니다 이놈의. 이 요즘 것들은 선배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이것들 아주 제정신이 번쩍 들게 맞아야 됩니다. 형님 이 본때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. 슝런도 느끼는데요 외난 이놈은 한번 제대로 혼쭐이 나봐야 다시 기어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. 하얼빈이 수많은 건달들이 외난을 무서워하지만 희한하게 이 쇼다오처럼 아 무서워하는 놈도 다 있다는데 그놈이 목숨을 구해줬다고 형님 형님 해주니까 아주 뭐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설처되는 놈 말입니다. 이어 그 둘이 척 도착을 하니까 외난이 또 척 일어서는데 오셨습니까 떠그. 네 외난은 이 화가 이렇게도 나 있으면서도 그 쇼다오한테는 예의를 지키는 거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에 비하면 쇼다오는 헥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앉는데 뭐야 외난아 저번에 일이 다 끝난 거 아니었어? 또 왜서 이렇게 사람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건데? 그러자 외나는 계속해서 꾹 참으면서 얘기하는데 저 흉런 저놈이 밖에서 내 흉을 보고 다닌답니다. 그러니 이 하지만 쇼도가 말을 툭 끄는데 흉? 흉은 뭐한 흉이야? 그날 내가 너 귓바망이를 날리겠다고 했는데 슝런이 막은 거? 그거는 사실이다. 너희네가 없을 때 저 문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. 그러니 뻥은 아니잖아. 어?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? 그리고 이 룸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또 너한테 온 하루 뭐라고 했지? 또한 너도 직소리도 못 낸 건 다 사실이고 말이다. 뭐라고? 왜 나는 또 한마디도 못한 채 이 올려다 째려보면서 얼굴이 시뻘게 지는데 하지만 그 쇼다의 기관 촉식 짹짹거림은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. 왜? 저 왜 나니? 납득이 잘 안 되니? 내 이제 니놈한테 몇 마디 해도 안 되니? 너 그 감방에서 맹장염이 걸려서 거의 죽는 걸 누가 살렸니? 이제는 너가 많이 쉬어졌으니 그러한 은혜 같은 거는 개나 줘버려라 이게야? 난간 구이기 강빠지니까 이제 내 쇼도도 납작 기어라 이게야? 응? 그게 아니면 빨리 슝런한테 사과해라. 그건 너의 진심을 담아서 말이다. 왜 나는 이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러자 곁에서 이 참다 못한 짱주인이 세상을 땅 하고 치며 일어났다고 합니다. 니 쇼다오 요 작은 손칼 눈마가 뭐가 그리 잘났니? 니 아주 우리 난거 머리 꼭대기 위에서 똥이라도 쌀 기세다. 짱주인이 달려들려 하는데 이 외난이 말리는데 다들 가만히 있어라. 따오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. 왜 나는 쇼다오가 이렇게까지 나와도 계속해서 형님이라고 존중해주는데 그래요 쿵거와 따오그는 내한테 은혜가 있습니다. 근데 저 슝런이라 놈이 밖에서 내를 씹고 다니는데 내 강호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? 내 오늘에도 따오그의 멘즈를 봐서 저 놈을 터치 안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아까 뱉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다시 내뱉어보세요. 뭐야? 그러다 곁에서 슝런이 발떠덩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나나? 너 어린 놈이 그러면 안 되지! 너는 하지 말자! 딱! 웅! 슝런이는 얘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배를 끄다안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바로 탕리창이었었는데 왜 나니는 지금 은인이라고 봐주면서 손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형제가 나서야겠죠. 알아!
야바가 이 허리 뒤춤에서 쌍권총을 쫙 뽑아 들고는 그 놈들이 부하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죠. 그 이 외눈까지 괴물은 뭐야 이거? 다들 그 야바의 기세에 눌리워서 두 손을 바짝 들었다고 하는데. 아. 여정다웨이가 이 기지개를 쫙 펴면서 오사시 권총을 꽉 잡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 샤오도 앞으로 걸어가는데. 어이, 니 나를 아니? 모르겠지. 나도 니를 모른다. 딱! 정다웨이가 그 슝런이 무릎에다 대고 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슝런은 으아악! 하지만 정다웨이는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, 우리 난거가 의리가 넘쳐서 니까지 거한테 맨즈를 주니까 뭐 어떻게 뭐 만만해 보이니? 내 난거는 의리 때문에 니놈들한테 손을 못 쓸 수 있겠지만 내는 아이다. 내는 이 언제든지 니 대가리를 깨부술 수 있다 이 말이다. 알아들었니? 니 기억해라. 우리 난거한테는 형님이 없다. 쇼웨난이 바로 제일 큰 형입니다. 알았니? 또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샤오도 니놈한테도 총알이 들어가 박히게다. 오케이? 딱! 정다웨이는 또 그 슝런이 다른 한쪽 무릎에다 대고 날려댔다고 합니다. 네, 이 정다웨이 얼마나 멋있죠? 의형제란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? 한 사람이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은 다른 의형제가 나서서 쾅쾅 해주는 거예요. 그 뒤에 슝런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평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이 강호바닥이라는 게 이렇게도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까딱 잘못했다가 휠체어 신세로 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. 비록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샤오다와 웬난 사이는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물론 이 소식을 알게 된 양쿤이 쇼웬난한테 찾아가서 이 좋은 말로 화해하고 그 샤오다를 겁나게 구시졌지만 말입니다. 머리가 비상한 양쿤이 만리주를 견제하겠으면 웬난이 힘이 꼭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? 양쿤과 샤오다가 이 하얼빈에서 살겠으면 웬난한테 절대로 잘해야 되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샤오다 요 야가 빠진 놈이 맨날 그 양쿤이 귀에다 대고 웬난이 나쁜 말을 제자제자 그렸다고 합니다. 양쿤은 처음에야 그 샤오다오를 제지시키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은 현혹될 수 있는 거고 믿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. 하여 결국에 쪼웨난과 양쿤 사이도 이 샤오다오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고 이 급기야는 서로 원수 사이로 되게 되는데, 네, 이 곁에 조수나 비서들이 이렇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. 양쿤과 웬난 사이 이야기는 잠깐 이 정도에서 일단락 되었고 또 나중에 다시 맞붙게 되는데,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